안녕하세요. 맥아스터디 영어역 고등학생 이정민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시간은요. 고1 영어학습 5탄입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내신이 될까라는 주제로 우리 애제아들을 위한 캐스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쌤이 좀 촬영하면 이제 시기가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자, 드디어 자, 기다리셨던 이제 3월 여러분들 신학기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학 동안 고등학생과 열심히 차곡차곡 한강 한강 잘 방학 과정을 수행해 왔고요. 이제 우리 슬슬 뭡니까? 이제 본격적인 시즌 준비. 자, 이제 중간고사를 내신 대비를 좀 차근차근 계획을 좀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등학생과 쭉 이제 함께 했었던 수많은 수강생들, 당연히 뭐 내신은 고등학생과 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고등학생 메가에서 내신 10년 연속으로 1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고요. 자, 이제 메가스터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 아, 내가 좀 그동안 까지는 뭐 이제 우리 예비고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중학교 때는 학원을 좀 다니면서 아니면 이제 혼자서 좀 시험 대비하고 했는데, 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내가 작년까지는 좀 학원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좀 인강 좀 들어봤는데, 과연 이 내신 시기에도 인터넷 강의 인강으로 내신 대비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좀 퀘스천 마크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 쌤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과연 인강으로 내신이 될까라는 부분에 여러분들 답은 이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일단 쌤과 함께 여러분들 화면에 딱 집중하고 내용 들어보시면서 최종적인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겠지? 자, 이제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결정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됐지? 자, 출발할게. 먼저 자, 오늘 한 이야기. 2021년 첫 중간고사. 자, 우리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쌓아놓은 실력들 이제 시즌에서 한번 제대로 좀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딱 새학기 준비하는데, 선생님, 인강으로 내신 대비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 선생님, 잠깐 얘기할게요. 이제 우리 쌤이 겨울방학을 좀 시작을 하면서 한번 이벤트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수강평 이벤트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특히 진행한 수강평 이벤트에 쌤이 굉장히 정말 많이 진심을 담아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우리 애제자들에게. 그래서 자, 이제 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수강평 올려준 내용들, 자, 좋은 내용이든 또 따끔한 충고, 또 그런 질책의 내용이든 선생님이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요. 또 이제 중간중간 선생님이 댓글도 달기도 했었는데, 이제 좀 이제 분포가 좀 다양한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좀 비중 중에서 가장 많이 쓴 비중이 누군가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마무리 짓고 3학년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좀 많이 쓰고요. 또 이제 2학년 가는 친구도 쓰고요. 또 이제 열심히 또 새학년 새학기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예비고를 썼는데, 이제 선생님 이제 몇 가지 좀더 키워드를 좀 수강평에 자주 나왔던 키워드를 얘기하자면은, 이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그래서 이 선배들이 쓴 키워드 중에 뭐가 좀 많이 나오냐면은 후회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후회. 그래서 아, 이 뭐가 좀 후회가 있냐라는 것들이 쌤이 좀내 자랑 같지만은 고등어쌤을 좀더 일찍 만났었으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영어 문법으로 치자면은 조동사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을 담은 후회 내용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2학년 마지막에 와서 고등어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해서 성적 향상을 이뤘는데 좀더 일찍 만나면 좋았었을 텐데, 이거 가정법 과거래도 가능하겠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또이 4등급에서 또는 뭐 6등급에서 그래서 차근차근 믿고 했더니 성적 점수가 분명히 향상됐었다는 그런 가슴 뿌듯한, 그래서 쌤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열심히 노력해준 이런 애제자들의 감동 수강평.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이제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수강평을 막 길게 쓰지는 않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쌤 봤었던 수강평들은 정말 이 학생들이, 아, 뭐 얘가 무슨 수강평에다 논술을 하는 건가? 라는 정도로 거의 한 A4 한장 가까운 그런 분량식으로 정말 그이쓴 학생들, 우리 애제자들의 정성,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의 마음들이 너무 정말 찐으로 다가오는 그런 감동의 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궁금하면 이제 수강평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였냐면은, 자, 좀더 일찍 시작했으면 내가 더 훨씬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선배들의 이야기 쌤이 전해드리고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인강으로 내신 대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어디부터 보냐, 내가 인강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 우리 학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부터 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시라고요. 오케이? 그 점들 대부분의 이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야, 쌤이 전국에 한 2,000개 가까운 모든 고등학교를 속속들이 하나하나 예외 없이 알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의 그런 대다수의 학교라는 부분들을 전제를 하고 드리는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우리 시험 범위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6월, 9월, 11월 달 치르는 학력평가의 변형 문제라는 부분이 영어 시험 범위 내신에 반영되고요. 또 하나 이제 시중에 있는 그런 부교재를 채택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영어 내신 시험 범위가 1번, 2번, 3번일 텐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배정받은 학교에서 선배들을 통해서 정보를 좀 입력을 하고서 아 이렇게 좀 시험 범위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야 내신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자 이 이야기 좀 알고 출발하시라고요. 자 1번 갈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강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가장 내신형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 그래서 봐봐 여러분들 쌤이 지금 현재까지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 올해 개설이 될 그런 교과서 강좌 목록을 좀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1학년 친구 같은 경우들 배우는 영어 명칭이 공통영어입니다. 공통영어. 그래서 공통영어라는 여러분들 교과서 과목이 있고 여러분들 이게 주위에 다양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총 이제 한 10개 정도의 출판사가 있는데 쌤은 현재 이제 이렇게 1, 2, 3, 4, 5번 총에서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하늘색으로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은요. 이제 쌤이 신규로 강좌를 제작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쌤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날을 기준했을 때는 여기 지금 4번까지가 돼 있어. 공통용어는. 그 다음에 이제 3월 첫 주에 이제 여기 자 천재 2, 그 다음에 YBM 박. 여기서 YBM 박은 전에 제작했던 강좌가 있는데 올해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의 강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천재 2 같은 경우는 아예 올해 처음 제작하는 신규 추가 강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번호 순서는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출판사들 여러분들 전국에서 똑같이 다 쓰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비중의 출판사들 비율 정도라고 대략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능률 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교과서이긴 한데 요 교과서는 쌤이 작년 2020년에 두 번째로 좀 업데이트를 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작년에 업데이트해서 올해는 따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쭉 강좌가 이어서 가고요. 그다음에 얘는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얘는 신규로 제작을 하고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 1학년 같은 경우는 총 뭐야? 5개의 출판사 강좌가 개설이 될 건데 여러분들 자, 이 5개의 출판사면은 대략 여러분들 교과서의 전체 공통영어의 교과서 범위 중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한 70%고 내가 가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친구들 자, 교과서의 출판사가 여기다 라고 하시면은 교과서 강좌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자, 다음 이제 2학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현재 배우는 교육과정은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부터 선택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냐? 2학년부터는 교과서가 1년에 한 권이 아니라 한 학기에 한 권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뭐 학교마다 좀 다양해. 어느 과목을 선택하고 또 어떤 출판사인지. 그래서 그제 가장 공통점 많이 보는 게 배우는 게 있는데 영어1이라는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2라는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독해와 작문이라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선생님 봐, 영어1은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따라서 2학년 또는 3학년 3-1 정도까지 교과서를 사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영어1, 영어2, 영어 독해와 작문은 2학년 대상에 주로 강좌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1 과목쌤이 능률, YBM 박, 비상교육, YBM 한까지 이미 강좌가 완강돼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여러분들 2 같은 경우는요. 자, 능률, 그 다음에 YBM 박, YBM 한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비상교육인데요. 근데 여기 영어 2 비상교육 쌤이 2학기에 신규 강좌로 제작을 할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영어 독해와 작문은요. 현재 이제 능률 자 강좌가 이미 완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YBM 쌤들 올해 신규로 강좌를 제작을 합니다. 그럼 봐 얘들아. 자, 1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야? 요 다섯 개의 출판사를 통해서 70% 이상의 쌤이 교과서 전체를 개설한 상황이고
다음에 영어 원이나 여러분들 영어 2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러분 해도 역시 60-70% 이상의 교과서가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그다음에 영어 독해자면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다니게 되는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쌤과 함께 여러분들 가장 기본인 교과서부터 쭉 인강으로 대비가 가능하겠지. 오케이. 그다음 봐야 돼. 해명이 별표 친 건데. 별표 친 건 뭐냐면들 자 여기 자 능률 김 그다음에 YBN 박에서 공통 영어랑 영어 원이랑 영어 투 여기 딱 지금 한 6종의 교과서에 지금 별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별표 친 출판사의 교과서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 내신 교재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쌤 여러분들 메가스터디를 2010년도에 런칭을 했습니다. 런칭하고 이제 올해 2021년이고 쌤이 쭉 지금 이제 내 자랑 같지만 자랑할게 10년 동안 쭉 변함없이 압도적으로 내신 영어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정말 쌤이 이제 우리 함께 해주는 수강생들한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다른 뭐 수능 강좌 같은 경우 할 때 당연히 이제 교재를 할 수 있었는데 내신 강좌에서는 교재라는 부분이 좀 제작이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그 전까지는요. 당연히 그런데 작년 2020년부터 이제 조금 이제 이 교과서를 제작한 출판사와의 좀 협의라는 부분들이 좀 잘 돼서 자 능률 출판사 공통영어 영어원 영어2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1년에는 YBM과도 해서 자 여기 공통영어 영어원 영어2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재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교재를 이용해서 자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을 내신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쌤이 한 번 더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여기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여러분들 편리한 부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교과서 있는데 자 이 생각을 해야 돼. 쌤 또 이 수강평 중에 많이 올라온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학생들이 그 생각한 것 같아. 어우 고등어 쌤 학원보다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학원보다 잘 가르쳐요라고 생각하는데 쌤도 현직 학원 강사입니다. 네, 그래서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꽤 시간이 오래됐고요. 강사니 한 번 이상 바뀔 정도 수업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쌤도 현직 학원 강사야. 학원 강사고 이제 인강을 또 이제 하나 여러분들하고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제 인강 vs 뭐 학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뭐 각각의 특징이 있긴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쌤이 인강만 오로지 스튜디오 촬영만 진행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똑같이 학생들하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함께 호흡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왜 드리느냐? 봐봐. 내신은 자료싸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또는 잘못된 고정관념인데 야 뭐 그 인강으로 해도 뭐 자료도 별로 없고 또 이제 학원을 가야지 뭔가 좀 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놓고 내신은 자료싸움이고 쌤이 현장도 진행하잖아. 그래서 현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들이지. 자 이렇게요. 그래서 단언컨대 네가 학습 자료를 고등어쌤 인강을 이용해서 수강했을 때 이용하는 자료들은 그 어디 누구랑 비교해도 빠지지가 않고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네 친구가 야 그거 어디서 났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최고의 퀄리티를 갖춘 자료들을 제작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한 주 해석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어법 선택들 그 다음에 본문 내용들 확인 정리할 수 있는 빈칸 연습들 그 다음에 자 매년 좀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 기출 예상 변형 문제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 내신에서 변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술형 문장들 쌤이 강의에서 꼼꼼하게 별표를 쳐서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가 교재를 받아보던 또는 교재가 제작되지 않은 출판사 같은 경우는 보충 학습 자료실에 자료가 업로드 되는데 자료를 쭉 받아서 보면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우와 라는 그런 감동의 도가니가 될 상황들로 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위 했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 싸움에 전혀 밀리지 않는 부분으로 제공해 드리니까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고요. 자, 근데 이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릴게. 뭐냐면은 교재가 나오는 출판사가 아니라 교재가 없이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되는 친구들 그런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거 필요한 사항이야. 그래서
자료를 전부 다 쌤이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출력을 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경우도 있어.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료가 좀 많으니까 본인용 그 중에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거나 또는 많아서 출력을 다 못하거나 해서 쌤이 차려놓은 마치 좀 비유를 하자면 네가 이거 골고루 잘 먹고 완벽하게 잘 소화를 시켜서 네 것으로 만들면 참 좋을 텐데 이 차려놓은 밥상을 다 보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 학생들 사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네가 뭐야 출력을 좀 부담 없이 하는 상황들을 좀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뭐 시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무제한 잉크 출력 같은 거 있잖아. 이거 매경 불법인가 이거? 괜찮나?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시고 준비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집 근처 이제 학교 근처면은 이제 파일 형태를 갖다 드리면은 재본을 해주시는 그런 곳들도 있을 겁니다. 매장들도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던가 아니면은 부모님 찬스에서 야 생각해봐 아버지 또는 어머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하는데 집에서 출력하기엔 좀 양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살짝 부탁드려도 어느 부모님이 싫어하시겠어? 우리 아들 딸이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자 자료들이 여러분들 과별로 여러분들 페이지를 지금 딱 정확하게 하셔보지만은 적어도 상당수의 많은 한 과별로 한 70페이지 이상의 그런 자료들 거의 한 100페이지 가까워서 꽤 시험 대비 우리 한 1과 2과 또는 뭐 1, 2, 3과 정도 했을 때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분량이 여러분들 자료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출력하는 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네가 출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대비는 좀 해두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 됐습니까? 어디요? 교과서 황자는요. 자, 두 번째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가 전부 다 해결됐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인강으로 내신 대비를 하려고 할 때 우리 학교의 시험 범위라는 부분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야. 다음 두 번째요. 학력평가 변형 문제입니다. 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오로지 교과서만 가지고 시험 보는 학교는 없다라고 쌤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바로 이제 가장 많이 공통으로 반영되는 시험 범위 바로 학력평가 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변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2학년 친구들은 전부 다 알겠지만 1학년 친구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학력평가 언제요? 3월, 6월, 9월, 11월 달에 치는 요 시험이잖아? 근데 3, 6, 9, 11에 딱 1씩만 더해봐. 4, 7, 10, 12. 뭐가 떠올라? 중간기말이잖아. 그래서 참 좋아. 뭐냐? 학력평가 영어의 이 독해 지문을 가지고서 다가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시험에서 바로 출제 범위로 반영된다는 거지. 그러면 변형 문제는 가장 포인트 뭡니까?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학력평가를 막상 학력 칠 때는 그냥 이제 유형별 독해 전략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었는데 내신에서 변형 문제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 절대 간과하지 말 거. 내신은 첫 번째가 자료 싸움이고 가장 중요한 거 내신은 항상 뭐야 여러분들? 디테일 꼼꼼하게 니네 학교 시험 문제 네가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출제자가 이 지문에서 어떻게 변형해서 낼 수 있을지 그러면은 그 지문에 대한 완벽하고 밀도 있고 꼼꼼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당장 혼자 하기는 분명히 좀 걸림돌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준비해 가십시오 라는 쌤이 또 대안을 준비했잖아. 바로 뭐야? 학력품계, 왜 이래 발음이. 자, 학력평가 변형 문제 있잖아. 이 강좌, 고등어 쌤이 모든 인터넷 사이트, 인강 사이트의 변형 문제에 내가 원조야. 내가 시초, 할아버지야. 내가 만들었어. 언제? 2015년 3월부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전까지는 쌤이 학력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해설 강의를 촬영했는데 해설 강의를 하면서 변형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좀 언급하는 정도로 끝났었는데 2015년 너 아마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해도 뭐 너 초딩 때였지? 자 이미 네가 초딩 때여 쌤은 이런 부분들을 해왔어. 그래서 자 2023년부터 쭉 지금까지 자료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당연히 뭐야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항상 학력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내외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자료와 강의와 교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다르다는 부분도 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탁월한 강의와 교재 구성은 여러분들이 자 확인을 해보시면 될 부분. 그래서 우리 학교가 모구나 학력평가 변형 문제가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 역시 뭐야? 인강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런 학교 있어. 어떤 학교냐면은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 선생님들 자 이번에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전라도 광주 지역은 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 선생님 저는 경기도 학생인데요 3월 달에 학력평가 안 보는데 그러면 이거 시험에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느냐 너희 학교 쌤들께서 시험지를 그냥 인쇄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프린트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작년 또는 그 전년도. 그래서 올해가 2021년인데 2020년, 2019년 자 쌤이 현장 또 온라인 들어보니까 한 4년,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시험 범위를 반영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걱정할 게 없다고 2015년부터 쌤이 그러면 5, 6, 7, 8, 9, 10 올해 2층 그래서 일단 5년치의 자료도 전부 다 여러분들 강의와 교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거는 이제 만들어갈 부분이고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게 없겠지. 니네 학교가 5년 전까지는 잘 가지 않으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이니까 그러면 예전 거를 반영해 전혀 문제 없다는 거. 됐습니까? 예. 자, 마지막. 자,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자 교과서도 하고 학력평가도 하고 시중에 부교재를 이용한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또 많이 있을 텐데. 자, 선생님들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 그 다음에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2, 그 다음에 리딩 파워 유형편의 완성. 여기 자 3번까지는 선생님이 이미 자 이거 1번, 2번은 작년 2020년에 완강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니네 학교가 시중에 부교재까지 있는데 얘다 하면은 쌤과 함께 인강으로 대비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요청했었는데 쌤이 좀 일정이 좀 어려워서 제작을 못했던 수능특강 라이트 자 이거 올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특강 라이트가 들어가는 친구도 아마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쓰는 부교재겠지. 그래서 요거까지 쌤이 올해 제작을 하고요. 5번에 점점점 물음표는 뭐냐 그래서 아 선생님 저희 학교는 이거 쓰는데 아마 다른 지역 학생도 이거 쓰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교재에 대한 또 강좌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적극 수용해서 여러분들 추가로 쌤이 제작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강좌 제작된 거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교재를 우리 컨텐츠 제작팀에서 좀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강좌 제작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네 개 정도 가장 메이저로 쓰는 부교재에 해당된다 하면은 전혀 걱정할 게 없겠지. 됐냐? 근데 이제 단, 있잖아 이런 학교들. 그래서 여기 목록에 없고 남들이 안 쓰는 부교재라는 부분을 한 학교는 그게 조금 쌤이 대비가 인강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좀 팩트니까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제 한 가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또 이제 학력평가 강의를 쭉 쌤과 함께 하면은 아마 다른 시중이었던 부교재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야 그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로 나올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분석 능력과 대응 능력을 키워 연습은 함께 하는 부분으로 실력이 쌓여서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자 마무리할게요. 걱정을 붙들어 매야 되겠죠. 아, 내신 어떡하지? 학원 또 가야 되나? 가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네가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을 하던 수능을 하던 간에 항상 학습의 중심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어서 내가 이번 학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지 그리고 내가 학습을 주도적 기획할 때 어떤 부분에 도움을 얻을지 그래서 자 현강에 있는 학원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인강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것인지 해서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부분의 방법을 택해서 그 방법을 믿고서 쭉 밀고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적어도 인강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해서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은 쌤이 오늘 없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쌤이 전부 다 꼼꼼히 챙겨줄 거고 자 쌤과 함께 쭉 가기로 마음먹은 친구들은 두 가지만 잘 챙겨오시면 됩니다. 두 가지 복 뭐냐? 자 올해 쌤이 밀고 있는 구호야. 2021년 최고의 복은 뭐다? 반복과 극복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 생각보다 많잖아요. 이 많은 범위를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뭐 때문에? 반복이기 때문에. 긴 문장 만났어. 해석이 어려운 문제 만났어. 뭐를 어떻게 하면 돼?
버벅버벅하면 반복으로 극복하면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부담이 있더라도 반복과 극복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과 함께 올해 2021 내신 자기주도적으로 쌤이 제시하는 방향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굳은 각오와 실천 능력만 챙겨오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을 때 원하는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갈 수 있을 거 쌤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애지자들, 자 마음 단단히 먹고요. 범위, 인강 내용들 확인을 하시고요. 2021년 멋있게 아름다운 결과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생과 열심히 결공하십시오.